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또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계산기로 고안된 도구입니다. 그 계산기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됐고,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계산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계산과 관련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 싶을 때는 자, mass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그 연산의 종류에 해당되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POW라고 하는 것은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ss.power라고 적고요. 거기에다가 3,2라고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3의 2승, 3을 두번 제곱한 결과인 9가 출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mass.power, 여기 점이라는 또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했는데, 자, 이거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뒤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 문법적인 것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mass라고 하는 것 안에 power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그 power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mass라고 하는 이거 있죠? 이것은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들의 일종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있는 명령 중에 제곱에 해당되는 명령을 가져올 때 앞에다가 점을 썼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명령에다가 자, 제곱을 하는 명령에다가 입력값으로 3과 2를 주게 되면 자, 3의 2승, 3의 2승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그 결과가 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법은 우리가 차차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수학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mass.roun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10.6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11이 됩니다. 자, round라는 것은 또 무슨 명령이냐면 이것은 반올림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6의 반올림은 11이니까 11이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이죠. 자, mass.seal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10.2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가까운 그 위의 정수로 올려주는 명령이 바로 seal이라는 겁니다. 즉, 10이 소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10보다 더큰 정수는 1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1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 mass_seal 대신에 floor. 자, 요거는 바닥이란 뜻이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10이 출력이 됩니다. 즉, 가까운 쪽에 있는 정수로 아래쪽 정수로 내린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곱근을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하고서 9를 하게 되면 자, 9의 제곱근은 3이기 때문에 결과는 3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난수, 즉 랜덤한 숫자를 원한다. mass random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소수점이죠. 소수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곱하기 100을 한다. 100 곱하기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숫자 100보다 작은 임의의 숫자, 난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이 mass random을 통해서 만들어진 값은 보시는 것처럼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수에 더 곱하게 되면 그 수보다 작은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요것의 결과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숫자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곱하기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수점이 나타나는 것이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에서 이 뒤에 있는 세미콜론은 일단 빼주시고 그 앞에다가 math.라운드 반올림하는 게 라운드예요. 라운드라고 하고 뒤로 이렇게 닫아주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소수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있는 요 문법 시시콜콜하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 있는 이만큼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임의의 숫자를 만들고 그것을 곱하기 해서 100을 하게 되면 100보다 작은 숫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소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을 요렇게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그것을 math.round라고 하는 자, 이 명령의 괄호 안에 넣어주게 되면 자, round라는 것은 예, 반올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제가 요렇게 표시한 여기서 나온 임의의 숫자는 소수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예, 반올림된 정수값이 화면에 출력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숫자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뭐 이 랜덤, 뭐 매스 라운드, 그리고 뭐 이 안에 어떠한 이것을 뭐 안에 넣고 뭐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함수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구체적인 문법을 살펴볼 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걸 보시고 이해가 간다? 그냥 저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싶은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도대체 뭔가 미심쩍은 것들이 계속 남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에서 당분간 이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애매한 것에 관대한 사람들. 그냥 이런 거 보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부류는 애매한 것에 엄격한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이해가지 않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자,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애매한 것에 좀 관대하신 분들이 쉽게 쉽게 따라오고 뭐 마음 편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애매한 것에 엄격한 분들이 나쁘기만 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분들은 또 엄격한 것을 원하고 또 엄격한 체계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뒤에서 강합니다. 뭔가 튼튼하고 이 견고한 체계를 만드는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버그 없고 그리고 거대한 무언가를 만드는 데서 뒷심을 발휘해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포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자신의 성향을 잘 조율하셔서 뒤에 나오는 나머지 수업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